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다가 작년 1월 1일에 분당에서 1516 교회를 개척한 이상준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교회 이름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내가 후일에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추억하시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세운 그 허름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주야로 전심전력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로 시대에 대규모 증축된 성전도 아닌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할 수 있는 다윗 시대의 장막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예배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를 이 시대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25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좋은 목회적 환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강력한 예배 공동체들을 전국에 전 세계에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려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30개 더 나아가서 300개의 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회를 시작했고 두 번째 교회를 올 연말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크리스찬의 삼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에서 아주 짧은 기간 추정하기로는 세 번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가량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지방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믿음의 역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만 하지 않고 생각만 품지 않고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맺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 학기 중에 늘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이 강대상도 이 스테이지도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가 행동이고 행동의 결과가 기적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학기가 시작이 되면 시험을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골방에서 좋은 성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다음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책상에 가서 텍스트북을 펼쳐놓고 집중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의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소녀에게, 아니 너는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갖고 왔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어른들에게, 아니 오늘 하나님께 비를 구한다면서 왜 우산을 안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부터가 행동이 변하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은사 테스트를 하면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면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질 거다. 제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나, 그래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산 앞에 서서 정말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라고 해야 될지 자기 세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산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네, 매번 시도를 해봤는데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믿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도 믿게 됐어요. 그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삽을 들고라도 가서 그 산을 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천년 세월에 그 산을 옮기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오고 덤프트럭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만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열자 탕문편에 실린 글인데, 이 우공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할아버지,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에서 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옮기겠다고 이 할아버지가 나이 90세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산을 옮겨야겠다. 이 산으로 인하여서 건너편 지역과 소통과 교통이 어렵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동원해서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무슨 기계가 제대로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공의 아주 친한 친구가 1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이 일을 할 것이고 내 아들들이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 손자들이 이 일을 할 것인데 언젠가는 이 산이 다 옮겨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산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을 옮겼다는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우공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공부 포기자, 공포자였고 수학 포기자, 수포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주셨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갈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포기자, 수학 포기자, 책을 읽지도 못하던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4년제 대학에 가게 됐고 장학금을 받게 됐고 책을 쓰고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결과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 믿음을 가진 주체로서 나는 어떠한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 자신의 행동의 변화로 넘어간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아시죠?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첫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면 눈을 딱 뜨고 나면 막 음식이 산더미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믿음으로 아직 여전히 오병이어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믿음으로 그들의 손에서 떼어주기 시작할 때 멀티플리케이션,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에르곤,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가 아니고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모범으로 생각할 만한 좋은 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건실한
백인교회를 담임 목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그 나무 십자가에 나무 대야를 붙여놓고 어깨에 지고 남아프리카 공학을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남아공이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곳이든 안전한 곳이든 그가 전국을 순례하며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버려진 인생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정을 시작하던 초기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십자가의 순례자가 왔다. 그러니까 한 중병을 앓고 있는 자매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해 줘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질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든 하루 일정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날 밤에 원망하죠.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계속 기도해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너가 정말 믿는다면 병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마을에 갔어요. 또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낫지 않아요. 그 다음 마을에 갔어요. 또 병자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이 뒤집어지고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순종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내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어도 전체가 아니어도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순종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행동하게 돼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1859년 프랑스 고개사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 쪽 사이드와 캐나다 사이드를 연결했어요. 줄로 연결을 해놓고 관중들을 모아놓고 그 줄타기를 합니다. 긴 장대를 들고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길을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올려놓고 또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을 탑니다. 사람들이 더 환호를 합니다. 블론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사람을 업고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두가 믿는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한 사람 자원자를 받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목숨을 걸 만큼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블론딘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업고 이 외주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업고 그 외주를 타고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한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이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왜 자기를 지목했는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너희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때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하고 여러분을 나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지목하신다면 콜코드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생명을 걸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28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월드컵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한 목사님께 배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25년 동안 체험한 사역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충할 때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학기가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전공에 전향적으로 집중을 하는 새로운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누군가는 골리앗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고 개척하기 어렵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를 돌파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은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더욱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이 모든 지역과 도시에서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 반전의 소식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좋은 콘텐츠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콘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도시가 없고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나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반전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학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